대통령 측 인수위의 부처별 업무 보고는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. 새 정부의 방향성이 드러났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국토부 보고에 갑자기 들어가서 다주택자 규제를 살펴보라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. 또 폐지하기로 한 여가부 보고는 46분 만에 끝냈습니다.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인수위가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를 윤석열 당선인이 찾았습니다.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. 28차례 바뀐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부동산 규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.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도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살펴봐야 된다 싶고요. 윤 당선인이 업무 보고에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. 인수위는 주택 공급 계획을 서둘러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. 당선인의 확고한 입장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는 다른 부처보다 훨씬 짧은 단 46분 만에 끝났습니다. 인수위는 여가부 업무를 다른 부처로 분산시키거나 대체할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여성단체와 간담회 등 소통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폭넓게 가질 예정입니다. 부처별 업무 보고를 통해 인수위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의 분명한 차별화를 주문하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.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회가 정치적, 이념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했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원안위가 재탄생하라는 표현의 주문도 내놨습니다. 또 환경부 업무 보고에서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세부 실천 계획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.